대전 동구 빌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난 가운데 사고 원인이 거주자 과실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피해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거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대책이 막막합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폭발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동구의 빌라입니다. 3주가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곳곳에 균열이가 거주가 불가능해지면서 여전히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사고 원인은 거주자의 과실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고 직전 가스호스를 뺀 채 가스레인지를 청소했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가스가 누출된 상황에서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다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거주자 과실로 판명될 경우 보상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 가구만 수십 가구에 철거 판정이 나오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해당 빌라는 보험도 없어 원인 유발자가 모든 보상을 해야 하지만 형편상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8가구는 지금으로서는 본인 스스로 살 곳을 마련해야 할 처지입니다. 나가서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지금은 이제 여 와서 살고 싶어요. 뭐 가스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지만 위험하다 할지라도 여 와서 있다가 죽게 되면 어쩔 수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인근 주민들도 적잖은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고사하고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나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지금 한 달 여기서 만약에 한 달만 살아라 더 이렇게 알아보겠다, 집을 알아보겠다. 그래도 그 한 달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저희는 불안해가지고요. 관할 동구청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밀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그 개인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도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은 막막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